네, 고1 능률김 8과 예, 첫 번째 시간으로 예, the plus 비교급, the plus 비교급 예, 구문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이거를 더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준비되셨죠? 여러분 교재에 그래마 부분 펼치시기 바랍니다. 준비됐나요? 자, the plus 비교급 콤마로 연결되어 있고 the plus 비교급 문장이 쭉 이어지는데 요걸 해석하는 방법은 이 비교급 해석합니다. 더욱더 많이 주어가 동사할수록 또더 플러스 비교급 문장 나오죠? 더욱더 많이 주어는 동사한다. 그런 말입니다. 앞에 부분 비교급은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 한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는 스타일이고요. 요 구조를 잘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문장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2학년 정도 수준의 비교급, 불규칙 형용사의 비교급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more는 many나 much의 비교급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또는 더욱더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좀 어려워요. 더 많이 또는 더욱더 이렇게 해석 가능하고, 이 better는 good, 형용사 good과 부사 well의 비교급이니까, 형용사일 때는 더 좋은 이란 뜻이 되고, 부사 well의 비교급일 때는 더욱 잘, 더욱 더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또 worse라고 하는 비교급은 형용사 bad와 ill의 비교급인데, 예, bad일 때는 더 나쁜이란 뜻이 되고, ill도 나쁘지란 뜻도 있긴 있어요. 근데 아픈이란 뜻으로 봤을 때는 더 아픈이란 말이 되는데, 이두 가지 다를 퉁치는 게 예, 악화된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그리고 less는요, less가 아니고 less입니다. little의 비교급인데, 얘는 더욱더 적은이란 말이 되거나, 더욱더 덜 정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뜻 보면 쉬워 보이지만요, 그냥 이 구조, 더 뭐, 요거는 쉬워 보이지만, 요렇게 해석이 두 가지 정도가, 혼용돼서 나오니, 문장을 해석할 때, 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잘 아시고, 이제 문장 들어갑니다. 자, 기본 예문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법 교재 파트에 있는 부분입니다. The hotter it gets, the harder it is to work. 그래서. 자,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그 다음에 이형식, become 동사 개시 있고, 형용사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해석하지 않고, 얘는 되다예요. 날씨가 더욱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그 말이야. 날씨가 뜨거우면 뜨거워질수록, the hotter it is to work, it 가주어, to 이하 진주어, 이라는 것이 더욱 힘들어진다라는 말입니다. 되겠죠? 이 예문 암기하시고요. 두 번째, the more you practice, the better you will become. 해서 당신이 더욱더 많이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당신은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더욱더 향상될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3번, the more we recycle, the less trash we create.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하다. 그죠? 더욱더 많이 재활용하면 할수록 우리는 만든다. 됐나요? 더욱더 적은 쓰레기를 양산한다가 되겠습니다. 더욱더 적은 쓰레기를. 됐죠? 이렇게 해석하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보시죠. 여러분, 이제 아까 앞섰던 기본이면 위쪽에 있는 그 구문입니다. 천천히 살펴보시게요. When making decisions, 자,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 The more options we have. 자, 우리가 더욱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면 가질수록, the more we suffer. 우리는 더욱더 많이 고통받습니다. 선택할 게 많으면 결정장애가 생기고 우리는 고통을 받겠죠. 계속, having too many choices causes us to freeze up. 해서. 예, 동명사 주어죠. 예, 너무나 또는 지나치게 많은 선택권을 갖는 것은 됐나요? 얘가 동사고 목적어이고 목적격 부호입니다. 오형식. cause가 동사를 쓰면 목적어가 뭐뭐하게 하다라는 뜻이야. 우리가 꽁꽁 얼어붙게 만들어 버린다. 너무나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 이런 말이에요. more importantly,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접속어구예요. We also spend time later thinking about the choices we didn't pick instead of being happy with the one We did choose. 그래서 문장 뒤따 길죠? 엄청 길어요. 예, 하지만 떨거 없죠. 천천히 보시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또한
시간을 나중에 쓰게 됩니다. 됐나요? 나중에 시간을 쓰게 됩니다. spend ing 뭐 하는데 시간을 써? thinking about choices. 왜 이런 픽까지 끊어볼게.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던 선택들을 대하여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채택하지 않은 선택들을 아쉬워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나중에 시간을 쓰게 됩니다. 뭐 하기보다는 instead of being happy with 행복이 아니에요. 뭐뭐에 만족하다예요. D1 choice죠. We did choose 강조형법입니다. 동사의 강조. 우리가 정말로 선택했던 그런 선택에 만족해하는 것 대신에 만족해하기보다는 우리가 채택하지 않았던 선택에 관하여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 그때 이거 왜 선택하지 않았지? 이렇게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the more choices we have, 우리가 더욱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면 가질수록 the more we feel, 끊어볼까요? 우리는 더욱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뭐 하는 것처럼 we are losing out on the choices we don't pick. 우리가 채택하지 않은 선택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선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채택하지 않은 선택을 아이고 이거 실수한 것 같아라고 이거 실수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느끼는 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 remember 명심하세요. Sometimes less is better. 비교급이네. 가끔은 좀더 적은 것이 좀더 좋은 거예요. 부족한 게 적당한 거예요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요요요요 두 번째 문장 엄청 길고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차분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여러분 본문에서 문법금을 찾아보니까 이거 하나 나왔어요. 197페이지인데 The harder teens work at building good habits, the stronger those connections in their brains will be. 이게 한 문장이야. 더비 넣었네. 앞에 부분 해석해 보면 주어 동사예요. 이게 전명구. 네. 10대 소년들이, 10대 아이들이, 일하다 아니야, 이거. building은 making이에요. make 만들다 의미야.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데에, 만드는 데에, 10대들이, 뭐, try 정도 볼까요? 노력하다.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those connections in their brains, 그들의 뇌 속에 있는 그와 관련된, 예, 좋은 습관과 관련된 그러한 connections, 연결고리들, 연결점들이 더욱더 강하여 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기능 측면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그와 관련된 뇌 안의 뉴런의 연결점들이 더욱더 강화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떤 행동을 자주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경 뇌 구조가 발달된다. 그쪽 방향으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딱 일단 본문 8달 아닙니다. 어법 8, 첫 번째 거요. 더비 딱 접으시고, 영상 접으시고, 예, 해석, 정독 3번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3회 이상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열, 공! 네, 고1 능률김 8과 두 번째 어법 설명 들어갑니다. Not A, but B. Not A, but B. 예, 중학교 때 나오죠.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재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Not A, but B의 구문은요, 일단 이거 사전적으로 있는 대로 놓고 보실게요. A는 아니다. 됐나요? 하지만 B다. 그 말이에요. A는 아니다. 그러나 B다. 그래서 A가 아니라 B다라고 번역을 해 놓은 거야. A가 아니라 B다. 다라는 말이 없잖아. 얘가 잘 모르면 이렇게 보네요. A는 아니다. 하지만 B다. 이렇게 보셔도 돼. 이렇게 이해가 되신 다음에 A가 아니라 B다라고 외우시는 거야. 자, 이러한 Not A but B의 구조는요. 이 A와 B 이 영역에는 전명구도 들어갈 수 있고요. Not 전명구 but 전명구. 또 to 부정사도 들어갈 수 있어요. Not to do but to do. 또 있습니다. 또 주어동사 문장도 들어갈 수 있어요. Not 주어동사 문장 but 주어동사 문장.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교과서에서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부사절 because를 끌고 오는 문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또 다른 저 문법의 암기 요소로 만들어버렸죠. Not because, but because. Not because A, but because B. 이렇게 합니다. A 하기 때문이 아니라 B 하기 때문에.
예,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실제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레이 but 비는 요 형태로만 하면은 쉬워 보여요. 근데 이렇게 명사구나 전명구 이렇게 접속사절 부사절 문장들이 들어갈 수 있어서 까다로운 거야. 얘는 아주 초보적인 거, 얘는 중급 정도고 이 정도면 좀 고급 정도 되는 거죠. 여기까지 공부해야 끝판왕 전달되겠습니다. 되셨죠? 기본 예문 살펴볼게요. Happiness doesn't come from money but from love 해서 이때는 not 전명구 but 전명구의 구조죠. 천천히 해석하세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지 않는다. 뭐로부터? 돈에서 나오지 않아. 뭐에서 나와? 사랑에서. 예. 즉, 이말 다시 번역해보면 행복은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얻는 것이에요. 이런 정도가 되겠죠. 두 번째. I've come here not to argue with you, but to give you advice. 해서 뭐와 뭐가 not but 구조에 들어가 있어? 예, to 부정사 구조가 들어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 왔어요. 여기에 왔노라. 저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과 언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 온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not but 이 구조보다도 여기, to 부정사 구조가 있고, 여기 또 사형식 to 부정사 구조가 있으니, 이런 것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 천천히 연습해 보시고요. 3번. We lost the game not because we played badly, but because our opponents played very well. 아이고야, 환장하겠네. Badly도 있고요, opponents도 있고요. 여러분, 팔과 단어 암기하고 오세요. 예, 그래서. 그러시죠? 우리는 게임에 졌다. 일단 끊으세요. 자, 뭐 하기 때문이 아니라, 뭐 하기 때문이다. 예, 이제 해서 보죠. 우리가 badly. 예, 나쁘게입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나쁘게 경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거 원래 형편없이에요. 우리가 형편없이 경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포넌트들이, 예, 상대 팀입니다. 상대 팀 선수들. 우리의 적수들이, 우리의 맞수들이, 상대 선수들이 경기를 매우 잘했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어때요? 나레이 벗 비에서 벗을 해석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제, 실제 이제 한번 또 여러분 교과서 그래마 부분에 있는 그 윗부분에 있는 긴 장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문장이 좀한 문장씩 끊어봤어요, 선생님이. 끊어봤어요. 여러분 교과서는 문장이 다 이어져 있죠? 끊어봤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시죠. We've all wondered how some people find the time to do amazing things. 이첫 문장인데요. 자, 우리 모두는 궁금했습니다. 의아했습니다. 알고 싶었습니다. 이런 말이죠. 어떻게 몇몇 사람들이 find the time, 시간을 찾는지, 시간을 내는지 궁금했어요. 명사죠. 명사 뒤에 to 부정사 나왔으니까 이 to는 뭐뭐 할 안명사죠.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놀란 일들을 할 시간을 내는지 궁금했어요. 됐죠? 두 번째, however, it is not about time, but about their attitude. 하지만 그것은,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그 시간을 찾아내는 거 있죠? 그것은 시간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태도에 대한 것이었다. 태도에 대한 문제였다. 시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태도, 사물이나 사건에 다가가는 본인의 태도에 대한 문제였다. 이런 말이죠. 문제이다. 나대의 법이 전명구가 비교되어 있어요. 세 번째, these people don't have more time than others, but they make the time. 오이구야. 이번에는 not가 어디 숨었어? 여기 숨었어. do not. 그리고 but이 생겼어요. 동사구가 나와버렸네. 여기는 뒤에는 문장 나왔고, 이렇게도 쓰는구나. 자, 이러한 사람들은 타인들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됐나요? 그들이 make the time. 시간을 만들다가 아니고 시간을 내답니다. 그들이 시간을 내는 겁니다. 뭔가를 할 시간을 내는 거예요. 자, 네 번째. It reminds me of this saying, people fail in life not because they aim too high and miss, but because they aim too low and hit. 예. 먼저 요 뒤에 not but 이거 이 문제가 아니고 얘기도 어렵잖아. Remind A of B. A에게 B를 떠올리게 해주다, 상기시키다. 이게 더 어렵네. 자, 그러한 내용은, 앞 문장의 내용은 저에게
다음과 같은 속담, 격언, 말을 떠올려 줍니다. 다음 같은 말이 뭐냐? 사람들이 인생에서 실패합니다. 일단 끝났죠? 뭐 하기 때문이 아니라 뭐 하기 때문에 보시죠. 이제 이게 뒤가 더 어려워. 그들이 동사, aim은 목표를 설정하다예요. too high, 너무나 높이 목표를 설정하고서 놓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목표를 너무 낮게 책정, 설정해서 히트, 예, 도달하다, 치다, 달성하다. 너무 낮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사람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이번 기말고사, 또 이래고사, 2학기 이래고사, 목표 점수로, 나 이번에 80점은 맞도록 해야지 하면 목표를 낮추면 뭐 70점, 60점 되는 거고요. 또 아이들이 목표를 낮춰. 나 50점만 맞아야지. 그냥 통과하는 거야. 예. 너무 쉽게 달성해버려. 그럼 실패한다, 이거야. 목표를 100점 만점이면 나는 한 200점 맞아야지. 이런 심정으로 해보셔야 돼요. 뭐 그런 내용이죠. 예. 자, 이제 이것을 본문, 여러분 구문을 찾아봤더니요.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 근데 이 문장이, 보세요. 여기서 시작해서, 오야, 마침표 어딨어? 여기서 끝나잖아. 이렇게 긴 문장을 고등부가 궁극적으로는 중학,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서 고등부 학생들이 지금 견뎌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이런 문장이야. 이런 문장을 어떻게 한목에 통째로 해석하냐고요. 직독직해야지. 예, 되시죠. 자, therefore, 그러므로, adolescence, 청소년기는 is not a stage, 단계가 아닙니다. 어떤 단계? 명사 플러스 투부 장수니까, 얘는 부사니까 빼고, 연결되죠? get through는 기본 뜻 통과하다이고, 여기서는 견뎌내야, 뭔가 겪다. go through는 격다인데, get through는 통과하다, 어떤 일을 참고 견뎌내다. 그런 뜻이야. 자, 청소년기는 단계는 아니야. 어떤 단계? 그저 단순히 통과해 가는, 지나쳐 가는 단계는 아니야. not, but not죠? 예, 그런 단계가 아니라 뭐다? An important stage in people's lives. 끊으세요. 사람들의 삶에서, 인생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저 견뎌내거나 거쳐가는 단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 장치에서 중요한 순간이죠. 왜 갑자기 왜 나왔어? Where가 뭐가 나왔든지 간에 우리는 명사 뒤에 위치한 WH라는 거 알아야 돼. 이게 관계, 대명사인지 관계, 부사인지 관계, 형용사인지 간에 복합이든지 간에 관계사야. 예, 선생님이 왜 선행사가 라이브인가요? 아니면 요 앞에 있는 스테이지인가요? 고민하지 마세요. 대체로 전명구는 선행사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해석해 보세요. V1 can develop, V2 없네, 없어. 얘는 대등 연결한 예, V예요. 똑같은 V1과 똑같은 거야. V2가 없어. 예, 주어가 동사하는 안명사야 지금. 뭐 라이브스가 됐든 스테이지가 됐든. 예, 궁극적으로는 스테이지예요. 우리가 오히려 의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which나 대시 아니라 왜 원해? 예, 심리적, 정신적 공간인 거야. 아, 4차원적 공간인 거야. 그래서 where를 쓴 거예요. 사물로 보지 않은 거야. 공간으로 본 거예요. 자, 중요한 삶의 단계인데 어떤 단계냐? 그 사람들이 많은 qualities와 abilities. qualities와 abilities. 얘는 능력, 얘는 뭐, 소질이 능력 아니요? 예? 특별한 능력을 quality라고 알아봐. 사람들이 많은 소질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고, and 그들의 미래를 shape, create, make요. 예,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계라는 거야. 그래서 where의 선행사는 stage입니다. 정말 길죠? 직도직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그러므로 청소년기는 단순히 거쳐가는 단계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예, 그들의 미래를 형성할 수 있는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단계인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예, 본문에서 본문 해석 연습하실 때요 198쪽에서 나오면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예, 능률김 8과의 어법 두 가지 더비와 나래의 법비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딱 끊으시고요. 3회 이상 정독하시고 그 다음에 본문 예, 본문 시험 연습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열 공!